불교는 이게 관계가 없어요. 자살을 해도 되고 복제를 해도 돼. 왜? 관계성에 의해서 재규정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연기법과 삼법인 111쪽에 보면 삼법인이라는 게 있어. 불교는 삼법인이라는 게 뭐냐면 KS 마크 주듯이 세 가지를 맞추면 그게 불교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철저하게 그렇게 신 중심적으로 나간다면 불교는 뭐 그런 얘기가 없어. 그래서 재행 무상, 이렇게 무상, 아까 나오는 무상이에요. 위에서 나오는 무상, 그 다음에 무아, 이거는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이것을 알고 이것을 내가 타고 가면 열반적정, 깨달음이 되는 거고, 이걸 모르고 하면 충돌하기 때문에 일체계고 고통이 되는 거죠.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미국 주식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우상향한다. 그게 오른다는 뜻이에요. 얼마가 걸리느냐. 한국 주식은 그렇지 않대. 한국 주식은 그냥 수평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서 좀 그런데 미국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 나왔었죠. 저 뭐야. 애플이 최고가를 경신했다. 우리나라 삼성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주식을 다 넣어도 애플을 살 수 없다. 그래서 뭐 4천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아니 그냥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한 400조 정도 될 거예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딴 걸 다 넣어도 삼성만큼 될까 말까 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 천조나 되나? 뭐 그 정도 뭐 몰라 저도 그런 걸 뭐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올라가 그 바람을 타면 그러면 돈을 버는 거고 언젠가는 오르는데 지금이냐에 대한 거지. 예전에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예요. IT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코스닥이 쫙 올라갔었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긴 왔지. 한 20년 뒤에 왔지.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그러한 변화를 내가 타면 그러면 돈도 벌고 자유롭게 될 수 있고 그걸 안 되면 이제 이빨 꽉 깨물고 버틸 거냐. 이빨 꽉 깨물고 버틸 거냐. 안 그러면 손절하고 나갈 거냐. 그리고 이제 진짜 재수 없는 사람은 손절하고 나가면 또 올라요.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낮추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나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살아나겠지. 근데 살아나면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올랐지. 사람들 머리 좋다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은 변화하고 그것을 잘 타고 가면 그러면 좋은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충돌하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충돌하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삼법인 해서 총 합쳐서는 사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법인이냐? 인도에서는 사진법을 썼었기 때문에 네 개를 걸어 놓는 것도 있고 또 왜 삼법인이라고 하느냐 실제로 작동하는 거는 이렇게 한 팀으로 작동하고 이렇게 한 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진 않아. 난 누구의 언니인 동시에 누이 동생이야. 그렇지만 그거는 동시에 작동하진 않아. 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작동하고 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작동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삼법인이라고도 하고 사법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마 사법인이 원형이었을 겁니다. 인도는 사신법을 쓰니까. 그리고 저렇게 삼법인, 사법인 이야기를 불교는 불교 믿으라는 얘기가 없어. 모든 것은 변화하고 실체가 없다. 그것만 알면 불교다. 이래서 불교를 진리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처님을 믿어라. 뭐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진리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속성을 가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 이 세상에는 불교 공부를 두 종류로 한다니까요. 하나는 철학과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불교학과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 불교학과는 종교과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는 쪽으로 가르쳐요. 철학과는 비판적으로 가르쳐요. 신학은 철학과에 들어올 수 있느냐? 철학과에 못 들어옵니다. 왜? 그거는 지 주장이야. 어떤 진리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게 아니고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지 주장이야. 그런 거는 학문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불교대는 불교대가 따로 있는 거고 불교학과가 들어있는 불교대는 따로 있는 거고 철학과는 인문대, 안 그러면 인문과학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합리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얼마 전에 아주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성소수자도 축복하겠다. 불교는 어떠냐? 불교는 관계가 없어요. 불교는 자살하면 어떠냐? 자살하는 거 관계 없어요. 성전환수술하는 거 어떠냐? 성전환수술하는 거 관계가 없어요. 왜?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꿔도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이 속성을 부여해서 그러니까 냉장고면 냉장고 이런 식으로 부여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능을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 만들었는데 걔가 하리 수여가지고 여자로다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그건 신의 오류입니다. 버그지 버그. 그래서 사실은 성소수자를 기독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자살도 안 되는 게 신이 시작한 경기를 중간에 지가 끝낼 수가 없어요. 내가 시작한 경기가 아니고 그거는 신이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 지옥가.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는 내 업에 의해서 상속돼서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내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든 아무 문제가 없지. 내가 뭐 버리든 어쩌든 관계없어. 사물은 특히 관계없어. 만약에 생물이면 조금 관계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반려동물 뭐 이런 식이면 동물권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어. 걔를 이상하게 뭘 어떻게 대우를 한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사물이면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 게 아니고 누가 빌려준 거야. 내가 빌려준 거를 당근에 갖다 팔아먹었어.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 부여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끝낼 수 없어요.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끝내면 지옥에 가는 거고 불교는 지가 지 팔 흔드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이거를 뭐 팔아먹든 누구 선물로 주든 뭐 그러면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대단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신만이 부여할 수 있는 특수권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거를 건드리면 안 되지. 그래서 생명 복제 이런 데서 지금 과학이 막히고 있는 게 사실은 기독교적 반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부분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 내 거를 복제해서 장기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부작용도 없고 서로 남의 거를 갖다가 쓰면 아무리 뭐 부모 자식 뭐 이래도 신장 뭐 이런 거 해도 부작용이 나오잖아. 그래서 심장 이식 뭐 이런 거 다 맞춰서 하겠지. 중국 같은 데 가서 심장이나 신장 이식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계속 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오래 못 가더라고요. 몰라. 그렇게 해서 계속 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 년 이렇게 가시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 나름인 것 같아. 그렇게라도 해서 나는 살겠다. 아니면 나는 그렇게 추접스럽게는 안 살겠다. 그거 함부로 단언하지 말래. 모모 스님이 은퇴하고 왔는데 현직 주지에서 은퇴하고 왔는데 몸이 아파.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이게 생명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건강하고 나이가 덜할 때는 뭐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된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체력이 어느 정도 돼야 내가 중간에 끝낸다라고는 생각도 하는 거지. 체력 자체가 안 되면 그냥 본능만 남는다니까. 본능만. 그러면 본능이 남으면
뭐 먹을 거나 이렇게 막 욕심 부리고 이제 이렇게 예전 어른들 연세 많은 어른들 보면 의심하고 욕하고 먹을 거 막 밝히고 아, 저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들이 드는 행동들을 하죠. 그것도 이제 무너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동성애라든지 성소수자 같은 경우는 신에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납을 못했는데 얘네가 갑자기 교황청에서 그거를 발표를 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한 거예요. 그러면 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신이 제대로 만들었으면 안 바뀌어야지. 근데 왜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느냐? 그리고 어떤 경우는 두 번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됐다가 다시 남자로 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제가 본 바로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시간에 따라서 남녀가 바뀌어. 한 사람인데. 뭔 얘기냐면 12시간은 남자, 12시간은 여자. 아니,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에 대한 생각들이 존재하는 거고.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저거 안 돼. 성소수자 용인이 안 돼. 그리고 복제 기술 안 돼. 이거는 신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화장이 안 돼. 얘네는 예수가 내려올 때 일어나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하면 그 자체가 안 돼. 근데 지금 벌써 이게 다 바뀌었지. 바뀌었지. 그래서 유럽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성당 이런 데 가봐요. 그러면 그 옆에 무덤이 진짜 더럽게 많죠. 그리고 프랑스 파리 같은 데는 지하로 내려가면 진짜 뭐 수백만 구가 있다더라.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지하에 납골당이 있는 거지. 왜 쟤네는 뼈를 저렇게까지 계속 보존하려고 하느냐? 부활해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지상천국이에요. 예수가 내려올 때 이 시체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천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애굽, 이집트 문화예요. 이집트 문화.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수용을 하고 복제는 지금 버티고 있고 내가 보기에는 복제도 결국은 질 거예요. 과학이나 자본에 종교가 이긴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것도 지금 넘어갔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 이기냐면 어디까지가 생명인가를 걸면 돼. 그래서 생명윤리를 정하는 거예요. 수정되자마자 생명일까? 어디가 생명일까? 수정되면 생명인가? 수정되고 조금 뭐 이렇게 상태가 뭐 좀 만들어져야 생명인가? 수정돼서 생명이면 지금 시험관하기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착상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나이 들어서 결혼하니까 임신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키고 배에다 착상을 시키는 거잖아. 여자 몸에다. 그런데 하나만 하면 확률이 떨어지니까 여러 개를 붙여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떨어져가지고 하나만 나와도 되는데 때로는 쌍둥이나 새쌍둥이가 나오고 이런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 만약에 수정만 돼서 그거를 생명으로 볼 거면 야 진짜 그거 시험관하게 한번 해서 애 낳은 사람들은 진짜 몇십 명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 부담을 줄이려면 그 심리적 부담 엄청나지. 자기 자식을 몇십 명을 죽였는데 그래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수정된 건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돼. 그러면 수정된 거 가지고 뭔가 조절을 해버리면 복제도 가능해. 그래서 이게 인간의 기준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동의하는 거지 어디서부터 생명이에요? 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어. 그런데 독립생명이라고 하는 건 존재해요. 독립생명. 독립생명은 뭐냐? 엄마가 어떤 일을 당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교통사고 같은 거 났어. 그래서 엄마가 지금 돌아가시게 된 거야. 나는 뱃속에 있고 그런데 그게 뱃속 밖으로 빼냈을 때 살 수 있으면 독립생명.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뭐 칠삭동이, 팔삭동이가 독립생명. 그 이하로 떨어지면 살기가 쉽지가 않았지.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이하로 떨어져도 이제 다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가 없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엄마 없이 착상해서. 아니,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신체가 변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겠지. 애 하나 갖고 애를 낳고 이러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데 그게 안 일어나겠어. 야, 그 정도가 들어오는데 전전세로 진짜 엄청난 놈이 하나 들어오는데 야, 그게 내 몸이 안 변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런 정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윤리에서는 불가능한 건데 지금은 점점 그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불교는 이게 관계가 없어요. 불교는 관계가 없어. 자살을 해도 되고 복제를 해도 돼. 왜? 내 거니까. 관계성에 의해서 재규정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 그래서 불교가 과학적으로 훨씬 열린 종교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계속 과학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나게 돼. 그러면 과학하고 충돌하면 종교가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은 행복하려고 믿는 거지 합리적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믿어도 말이 안 돼. 그래도 내가 그걸 믿으니까 행복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처음 애를 낳았을 때 내 애를 보니까 애가 천재 같아.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 애가 천재냐? 그럴 일은 없고요. 그럴 일은 없고 그냥 애지.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